자, 두 분의 기업 화면으로 보시죠. 정경민 차장은 파크 시스템즈, 네, 바이러스고 뭐고 네. 더 미세하게 전자현미경, 그렇죠. 네, 파크 시스템즈 하셨고 김병민 매니저는 SD 바이오센서. 네. 네, 갑자기 제가 좀 민망해지네요. 아니 왜요? SD 바이오센서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네. 상장 이후에 이제 그 이 허니문이라고 하는 주가 화려한 그 기업은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 있었는데 네. 쭉 다 지금 털려 그렇죠.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또 반전 계기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이제 반전의 계기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 이제 제가 조금 민망해진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이제 지금 시장에 이제 파고를 저는 이제 조금 피해가려고 하는 거고 네. 우리 차장님 같은 경우 지금 정면 승부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파크 시스템 이제 한 표 좀 던져드리면서 내일은 또 내일을 고민합시다. 네. 네. SD 바이오센서 제가 준비한 종목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실은 이 진단 키트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이제 코멘트를 많이 좀 해드렸던 이유는 사실 이제 실적도 뭐 워낙 잘 나오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수젠텍 그다음에 뭐 시젠, 예. SD 바이오센스 이런 기업들이 뭐 영업 이익을 여러분들 한번 열어 보시면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막 10배, 15배씩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최근에 조금 저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백신 보급이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고 네.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와의 전쟁에 이제 승리했을 때 과연 이 코로나19 진단 키트로 먹고 살던 기업들이 어떤 연속성을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약간 이제 좀 부정적인 코멘트를 좀 많이 해드렸던 거고 더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부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 기업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있어요. 그 많은 재원 상장을 시키고 이제 상장하고 난 이후에 이제 재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으로 벌어들인 그 재원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결국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SD 바이오센서도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연속 혈당 측정기 기업 이제 인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의 이제 체외 진단 기업 인수하고 결국은 색깔 자체를 다 유전자 진단, 분자 진단 이쪽에서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SD 바이오센서도 역시나 지금 1조 2천억이 넘는 지금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만약에 이제 사업 다각화를 고민한다면 전혀 좀 다른 쪽에 너무 이 진단 쪽에 치우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신약을 개발하는 뭐 바이오 반체 기업들을 인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이제 그런 사업 쪽으로 이제 좀 구상을 좀 해보는 것도 충분히 현실성이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제 본인들의 색깔에 맞는 이제 이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아쉬움이 좀 있다라는 거거든요. 다만 네. 지금 시장 상황에 이제 분위기를 좀 감안해 봤을 때 지난주 금요일 날도 결국은 진단 키트 관련된 기업들만 주가가 좀 급등이 나왔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미크론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도 아마 많은 기업들이 개발을 해낼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진단 키트 기업들에 대한 이제 매수세가 조금 몰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나 제가 그 많은 이제 진단 키트 기업들 중에서도 SD 바이오 센서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죠. 변이가 계속 나오면 이게 맞는 거를 또 적합화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키트도 발전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체외 진단 키트 업체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겠네요. 네. 그래서 뭐 이 SDB와 바이오센스 많은 기업들 중에서 SDB 바이오센스를 굳이 꽂은 이유는 뭐 대장주잖아요. 시가총액이 진단 키트 기업들 중에 가장 높은 기업이고 뭐 수익성이 이제 1분기 때 비하면 2분기, 3분기 때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이제 다시 이게 지금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봤을 때 현장 이제 분자 진단 장비 M10이라고 하는 이 분자 진단 장비 매출이 이제 본격화되고 그리고 이 분자 진단 장비가 좋은 게 소모성으로 들어가는 이 카트리지 매출이 같이 이제 계속해서 따라붙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호조를 좀 띌 가능성이 좀 높다. 뭐 그래서 사실 이제 조금 탑픽 종목으로 꼽아드리고 싶은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조 2천억 정도의 지금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걸 가지고 앞으로 이제 제가 좀 생각하는 것처럼 좀 더 적극적인 사업 다각화 방식을 좀 이제 고민을 좀 한다면 조금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좀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만 8천 원에서 6만 원 정도 요 정도 이제 매수 밴드 말씀을 드리고 7만 원이 아마 이제 최고가거든요. 상장되고 난 이후에 7만 원 문턱까지 갔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좀 무너졌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좀 시세가 좀 분출이 되면 7만 원 정도를 이제 단기 목표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5만 1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확장성을 띠는 의미에서 SD 바이오센서 이제 네. 생각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런 것도 있구나라고 아이디어를 또 얻어가신 분도 계실 테니까 내용 정리는 지금 쭉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가격 전략도 자세하게 김현미 매저 알려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더 여쭤볼게요. 네. 이게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이게 좀 분위기가 확산될까요?
그거는 조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머크나 화이자가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했을 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분위기를 좀 보면 결국은 지금도 이게 머크, 화이자 쪽으로 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선도업체들이 아무래도 지금 있으니까. 심지어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고 최초에 이제 발언한 그 바이러스에 대한 지금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이에 대한 대응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조금 늦었다라고밖에 볼수 없기 때문에 뭐 치료제나 백신을 직접 개발하는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CMO 기업들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이제 그런 것 때문이고 당분간은 이제 뭐 진단키트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이 좀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 선하고 김현 매니저는 오늘 그래도 이벤트는 네,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텐데요. 사실 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워낙 주말에 또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을 조금 지켜보고 향후 시장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MB앵글드 김명민 매니저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혜민 사장의 아이디어. 파크 시스템즈. 좀 지금 생뚱맞다라고 할 수도 네.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일단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미국 선물은 지금 뭐 상승을 하고 있네요. 네, 네, 아까 미국. 말씀드렸잖아요. 아시아에서 스크린으로 전산 거래되는 거는 사실 본장이 오늘 저녁에 열려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침에 보면 뭐 미국 선물 상승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일본에서 뭐 살짝 건드릴 수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 검은 머리 분들이 건드리시는 경우도 근데 뭐 있고. 공포지수 자체가, 빅스 지수 자체가 좀 내려오는 거는 시장도 우리가 너무 이제 최극한치의 그런 공포를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그건 이제 정도는 될것 같아요. 우리 바램대로 가겠죠. 그리고 파크 시스템즈를 가져온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하고 내일 하루 종일 뭐 백신, 진단키트 뭐 얘기가 계속 방송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저라도 좀 다른 걸 해보자라는 좀 청개구리 같은 그런 마인드에서 좀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 일단 이제 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투자를 결정을 했는데 과연 대안이 없는 세계 넘버원 장비 업체가 어디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도 몇 개는 있습니다. 이제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통해서 뭐 들어가는 것도 있고 TSMC에 직접 들어가는 것들도 뭐 있기는 있는데 저는 이제 수급적인 상황도 좋고 그리고 또 과거에도 또 제가 선호도를 많이 가졌었던 종목을 좀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파크 시스템즈를 좀 선택을 좀 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원자현미경 분야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가 이제 미세해지고 쌓아올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향후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는 필수적인 이제 그런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메모리나 비메모리 모두 이제 10나노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뭐 예전처럼 이제 광학 검사나 뭐 소켓 검사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옵니다. 그러면 어쨌든 원자 단위로 이걸 쪼개서 이제 그 영역의 검사를 좀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볼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소위 말하는 하이퍼 멀티플이에요. 90배가 넘는 PER이 90배가 넘는 굉장히 높은 이제 멀티플을 좀 보유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 장비주들은 고 PER에 들어가서 저 PER에 빠져나오는 이제 그런 매매 전략을 택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게 그 지금 시점이 아닐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대체 불가능한 이제 글로벌 뭐 넘버원의 이런 장비주들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또 검사 장비, 원자현미경 전문 기업인 파크 시스템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향후에 수주 가능성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뭐 지금 공시 나오는 거 보니까는 끊이지 않고 조금 계속 나오곤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파운드리 투자를 뭐 삼성만 하는 건 아니니까 향후에 좀 미세 공정을 좀 들여놓는 그런 상황이라면 원자현미경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자본금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33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늘어나는 수주에 좀 자본 확충도 어느 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 10월 달에 조정이 굉장히 거칠게 좀 나왔었는데 어느덧 주가를 보니까 제자리에 거의 다와 있어요. 그런 거 본다면 역시 메이저 주체들,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그런 선호도 그리고 이 원자현미경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좀 반증되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한 13만 원 후반대, 14만 원 초반대가 과거에 매물이 좀 놓여 있는 이제 그런 좀 매물대라고 좀볼수 있는데 여기에서 좀 조정받는 시점이 좀 매수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확장적인 이제 그런 수주 국면 그리고 높은 PER에 들어갑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이런 장비주들은 고 PR에 사서 저 PR에 파는 그런 전략으로 좀 임한다는 생각으로 가신다면 뭐 저는 뭐 신고가도 뭐 어렵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는 뭐 현재가 부근 14만 원 전후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신고가 영역인 한 20만 원까지 좀 넓혀보도록 하겠고요. 손절은 한 12만 원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파크 시스템즈 일단 예상 체결 가격은 좀 아직은 낮죠. 오늘 네네, 지금 현재 코스피 마이너스... 예상 체결가가 뭐 70포인트. 물론 이건 이제 개장쯤 하면 또 달라지겠지만. 네. 네, 파크 시스템즈 내용은 뭐 원자 현미경 분야의 세계 1위. 이건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반도체나 뭐 IT 이게 뭐 메타버스의 디바이스 쪽으로 간다면은 상당히 또 효용성이 있는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네. 뭐 저는 그냥 그 굳이 뭐 메타버스 이런 건 안 붙이겠다. 너저분한 건 안 붙이겠다. 네. 네. 시장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인정하겠지만 네, 그렇죠. 네가 하진 않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 굳이 가입, 제가 네. 네. 가입 전략도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자, 뭐 새로운 기업도 한번 들어봤고 역설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게 맞을 수도 있다도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렇죠.